조선 씨는 매월당 김씨 집에 불타는 집입니다. 기둥과 대들보는 이미 반쯤 기울었는데 사방에서 불이 붙어 집이 활활 타고 있네. 주인장의 간절한 뜻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타는 이 집이 곧 연화대인 줄 그가 어찌 알리? 원제는 연경찬 비유품입니다. 죽은 양동 반의사 여념상전 고막가 장자일거 초문방 종지화택 시연화. 여기서 죽은은 기둥을 말하고 여념은 연기와 불꽃. 고막가는 고통이 많다는 뜻입니다. 연화, 연꽃 좌대, 부처가 앉는 자리죠. 연화장 세 개를 뜻합니다. 법화경 비유품을 보면 이 세상을 불타는 집에 견주고 있습니다. 욕망의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놀이의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이죠. 그러나 한 차원 높이 보면 불타는 이 욕망의 세상이 그대로 연화장 세계라고 합니다. 과연 매월당다운 안목입니다. 기둥과 대들보는 이미 반쯤 기울었는데 사방에서 불이 붙어 집이 활활 타고 있네. 주인장의 간절한 뜻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타는 이 집이 곧 연화대인 줄 그가 어찌 알리? 매월당 김씨 집에 불타는 집이었습니다. 이번 손씨는 매월당 김씨 집의 오상인에게입니다. 등나무 지팡이 하나로 바람 따라 어디로 가는가? 첩첩산 입지는 나무숲이요. 푸른 이끼에 집신이 다 낡았네. 떡갈나무 잎은 산길에 가득하고 온갖 새소리 들려오네. 해가 지면 흰 구름 속 문빗장 두드리니 산 중턱에는 쓸쓸히 비가 내리네. 원제는 송우상인 유방입니다. 수석 일개 등 표현 하처거, 풍성 천만첩, 벽태 천망리, 고격 만산경, 유조성무수, 모구 백운경, 소소 반산우. 여기서 망리는 집신을 말하고, 곡은 떡갈나무를 뜻합니다. 구는 두드리다. 경은 문빗장을 말하고 반사는 산의 중턱을 뜻합니다. 물 따라 떠도는 길손의 심정을 물 흐르듯 울픈 시입니다. 특히 마지막 결구 소소 반산우 무한한 여운을 남기는 구절입니다. 등나무 지팡이 하나로 바람 따라 어디로 가는가? 첩첩산 입지는 나무숲이요. 푸른 이끼에 집신이 다 낡았네. 떡갈나무 잎은 산길에 가득하고
온갖 새소리 들려오네. 해가 지면 흰 구름 속 문빗장 두드리니 산 중턱에는 쓸쓸히 비가 내리네. 매월당 김시습의 손시 우상인에게였습니다. 이번 손시는 매월당 김시습의 산에 살며입니다. 두견화 피고지는 돌란간이여 곳곳마다 내 집이라 보는 눈도 넉넉하네. 진종일 꽃에게 물어봐도 꽃은 말이 없어. 반 열린 창 실비 속에 청산을 보고 있네. 문제는 산거집 92입니다. 두견화락 성난간 처처허당 망한관 진일문화 화불어 반창미우 간청산. 집구는 옛사람의 식구를 짜맞춰 하나의 시를 만드는 시 형식을 말합니다. 그 가슴에는 풀지 못할 천추의 한을 간직한 채 반 열린 창 실비 속에 청산을 보고 있는 사람. 그는 누구인가? 생육신 매월당이다. 매월당이 된 나 자신이다. 두견화 피고지는 돌란간이여 곳곳마다 내 집이라 보는 눈도 넉넉하네. 진종일 꽃에게 물어봐도 꽃은 말이 없어. 반 열린 창 실비 속에 청산을 보고 있네. 매월당 김시습의 손시 산에 살며였습니다.